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반대하면서 의료계가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집단 휴진이 벌어지더라도 심각한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의 의료기관은 총 694곳, 일반 의원은 602곳인데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일에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원은 현재까지 135곳, 22.4% 수준입니다. 이 정도 휴진율은 평소 여름 휴가철의 휴진율 3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진료를 하지 않는 의원들도 만성질환자 등에게는 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미리 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요양병원은 모두 정상근무하고 응급실도 전부 평소대로 운영됩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휴진을 선언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는 의료기관을 파악해서 보건소 게시판이나 그리고 응급의료 정보센터, 119 상황관리센터, 그리고 시도 콜센터. 또 휴진이 예정된 의료기관에는 주변의 대체 의료기관 정보를 충분히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각 구군 보건소는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야간에도 당직 근무를 통해 급성 질환이나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집단 휴진 당일에는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고 보건소나 지자체 콜센터 119를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